안타까운 한국당. 한국당이 반일광풍에 합류하지 않으면 좌빨과 개돼지들의 토착 외구 공세를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문일당의 반일 푸닥거리에 합류하는 천하의 등신짓을 합니다. 정상배는 민심이 어디를 가든 뒤따라가고 정치인은 민심이 가는 길이 진리가 아니면 가로막고 진리의 길로 이끄는 인격인데 한국당은 정상배의 길로 갑니다. 다시 말해 정상배란 국민이 악마의 교활한 선동에 개떼같이 절벽을 향해 몰려가면 그 개떼의 뒤를 따르다가 앞서가던 개떼가 모두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으면 그때야 돌아서는 교활한 놈들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이라면 비록 그 개떼 같은 국민들에게 밟혀 죽더라도 저기로 달려가면 절벽에 떨어져 죽는다며 가로막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국민만 보고 갑니다 라고 떠벌리는 놈들은 정상배로 취급합니다. 국민이 옳지 않은 길로 가면 국민을 설복하여 옳은 길로 가도록 노력해야지 그런 국민에 뒤따라가는 놈은 국민을 죽이는 놈입니다. 지금 문일당이 국민을 반일봉으로 마취시켜서 어리석은 국민들이 개떼처럼 절벽을 향해 달려가는 중인데 뒤늦게 한국당도 그들을 뒤따르며 같이 달려갑니다. 한국당이 뒤따라 온다고 앞서 달려가는 개떼들이 한국당을 돌아보며 잘한다고 격려할 리 없고 문이 선동을 뿌리치고 언덕위에서 저 광풍을 구경하는 국민들이 잘한다고 칭찬할 리 없는데 한국당은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바보짓을 하는 겁니다. 한국당엔 일본을 비난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든 문도 같이 비난하자는 양비론을 설파할 지혜는 있을진데 소식이 있어 들어보니 논의 과정에서 양비론을 버렸군요. 긴말 생략하고 황에게 전선이 분산되는 양비론을 버리고 아예 군더더기 없이 화끈하게 일본 한 놈만 비난하자고 조언한 그 개자식을 빨리 내쳐야만 작게는 한교안이 살고 한국당이 살고 우파가 살고 크게는 나라가 삽니다. 샵 황교안이 자신을 둘러싼 자빠를 뚫고 나오지 못해 점점 바보가 돼가는군요.